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이제 우주항공 섹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주항공 최근 2월 들어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관련된 이슈로는 아마 전일 있었던 주말간 있었던 스페이스X의 국내 기업이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더 많은 소폭의 상승을 보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이전부터 정부 주도적으로 일정들을 많이 잡아놨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해서는 이제 특별법이 1분기 내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통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연내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라고 불리면서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된다는 건 상당히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점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 기업을 통해서도 국내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내에 국내 서비스 개시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위성 사업 중 하나 이제 원앱 같은 경우에도 원앱도 이제 하나와 함께 B2B 시스템을 연내에 좀 출시 서비스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일정들이 단순한 지금 1분기 뭐 2월, 3월이 아니라 앞으로 연내에 꾸준하게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에 대한 투자 의견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초가 이 종목 코너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또 짚고 왔는데 오늘 역시나 이현석 대리님께서도 우주항공 쪽 지금부터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종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멘텀이 좀 따라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사실 뭐 관련 우주항공 종목들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적 대비 퍼포먼스가 좋았던 종목들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인텔리안 테크는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는 회사라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의 경우 이제 해상용 위성 안테나 사업의 강자로서 이제 MS 기준 글로벌 점유율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당한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B2B 사업이다 보니 개인분들께서는 사실 접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이지만 B2B 쪽, 글로벌 해상용 쪽 위성 안테나로는 상당히 글로벌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도 2022년도에 들어서 사상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23년도에 들어서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좋은 실적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해상용 위성 안테나를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현재 물동량 부분들이 정상화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해상용에 대한 위성 안테나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원자재 쪽들은 쇼티지 부분이 나오게 되면서 공급 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해상용 위성 안테나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요와 함께 매출이 견조하게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말씀 추가적으로 드릴 부분은 이 저궤도 위성 안테나 사업도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회사인 원앱과의 고객사와 상당한 끈끈한 협력을 통해서 21년도부터 납품을 진행을 하였고요. 추후에도 이러한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22년도에는 영업이익 부분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공장에 대한 비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매출은 꾸준하게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용 부분들이 작년까지로 상당히 많이 비용 처리가 되었고 올해 들어서는 공장이 4분기부터 양산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 영업이 또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페이스X도 국내 기업에 진출을 하게 되고 이제 원앱 같은 경우에서 하나 시스템과 함께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정부 주도와 함께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옴에 따라 이 인텔리안 테크를 포함하여서 우주항공 섹터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9만 5천 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스페이스X 관련 종목들 일제히 상한가에 기록을 했고요. 최근 2월 들어서 특히나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텔리안 테크의 경우에는 실적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9만 5천 원대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